중소기업중앙회가 현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중기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습니다. 6대 분야로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, 대기업, 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,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,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,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,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 꼽혔습니다. 특히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항구 적용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. 지난달 17일부터 28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0.6%로 불만족 29.4%를 크게 상회했습니다.